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에서 무조건 방출당할 선수로서 지목됐었던 델리 알리 선수가 최근 들어 다시 좋은 활약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 아스퍼에 잔류하여 콘테 토트넘의 한 축으로서 다시 경쟁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였죠. 토트넘 아스퍼는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리버풀과 중요한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자신이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었던 델리 알리 선수를 과감하게 선발로 기용했고, 델리 알리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엄청난 활동량과 투지로 경기장을 종횡무진 활보하고 다니면서 토트넘의 2대2 무승부에 기여했습니다. 델리 알리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후스코드 평점 7.1점, 소파스코어 평점 6.5점, 폼모베에서는 평점 7.1점을 받았었고, 풋볼 런던에서는 델리 알리의 활약에 대해 스퍼스의 잊혀진 남자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는 감각이 좀 무뎌 보였지만 임팩트가 있었고 실제 변화를 가져왔다 라면서 델리 알리 선수에게 평점 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역시 델리 알리 선수의 활약에 대해 델리 알리는 좋은 경기를 했다. 알리는 우리가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펼칠 때 강한 신체 능력과 좋은 기술, 침투로 공격을 하는 데 있어 올바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이다. 델리 알리는 토트넘에 남고 싶은 열망을 보여줘야 한다. 리버풀전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한 경기는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선수의 꾸준함을 볼 필요가 있다. 델리 알리가 그렇게 발전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행복할 것이다 라면서 델리 알리 선수의 활약에 대해 극찬하는 이야기들을 남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단 한 번의 반전만을 만들어낸 델리 알리이지만 상대가 워낙에 강팀이었던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친 델리 알리였기 때문에 팀을 무조건 떠날 것이라는 델리 알리에 대한 평가도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토트넘 아스퍼가 1월 이적 시장을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팀을 무조건 떠날 것으로 예상됐었던 델리 알리가 갑자기 활약이 좋아지면서 토트넘 아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델리 알리에 대한 의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안토니오 콘테는 1월부터 선수단을 개편하고 토트넘의 재건을 가속화할 기회를 갖게 된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처음 두 달 동안 감독직을 맡아 선수들을 면밀히 평가한 뒤 다니엘 레비와 파비오 파라티치에게 추천했다. 토트넘은 에메르송 로얄보다 파이널 서드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새로운 포워드와 라이트 윙백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 있으며 자유계약으로 떠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맷 도어티가 있다. 또한 구단은 델리 알리의 임대 제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델리 알리는 최근 리버풀과의 2대2로 무승부를 거둔 경기에서 그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적시에 상기시켰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델리 알리에게 리버풀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이는 델리 알리의 미래가 여전히 토트넘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델리 알리, 해리 윙크스, 스티븐 베르바인, 루카스 모우라, 맷 도어티 등이 리버풀과 웨스트 유나이티드전에서 모두 기량을 끌어올리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선수진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라면서 델리 알리 선수가 여전히 임대로 팀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보여준 활약 덕분에 그의 토트넘에서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후보 선수들의 폼 상승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델리 알리 선수는 현재 만 25세 잉글랜드 국적의 미드필더로서 홈그로운도 적용이 되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서는 실력을 떠나서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델리 알리 선수가 보여줬던 실력 자체도 20살 때는 33경기, 10골 9도움, 21살 때는 37경기, 18골 9도움, 22살 때는 36경기, 9골 10도움. 야, 정말 요즘 맨체스터 시티의 최고 유망주인 필포든 나이대 거의 뭐 준 월클급으로 활약을 펼쳤던 미친 유망주 출신으로 이미 실력에 대한 검증은 끝난 선수고 이때 보여줬던 모습을 되찾기만 하면 되는데, 토트넘으로서는 크리스찬 에릭센 선수의 이적 이후 플레이메이커의 부재를 2년 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할 제3의 공격 옵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델리 알리 선수가 이전의 폼을 찾을 수만 있다면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천억짜리 선수를 공짜로 데려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델리 알리 선수 역시 토트넘보다 하위권 팀으로는 이적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델리 알리의 부활은 그야말로 토트넘과 델리 알리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까지 모든 이들이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델리 알리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